이진혁 씨는 최종 데뷔 멤버에는 탈락했지만 네.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이틀 내내 실검을 잡았습니다. 네. 업텐션 멤버죠? 네, 사실 업텐션 멤버. 업텐션이 형 나 잘 알잖아. 네, 잘 알고 있어. 어떻게 잘 알아? 공개방송하러 한번 갔는데 이 친구들이 제 앞이고 제가 엔딩이었어. 근데 얘네하고 나면 다 빠지겠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니네 엔딩 해라. 그랬더니 저희가 어떻게 해서 아니야. 엔딩해 그랬더니 아닙니다. 아니야, 니네가 엔딩해. 그래가지고 가서 김장훈 제끼고 엔딩했다 그래서 얘네가 엔딩을 하고 제가 앞에 나왔던데 이 친구들은 고맙게 생각해서 사실 이 형 또 시작됐네. 지금 시작 그러니까 지금 2년 얘기 좀 하자고. 2년이니까. 그러니까 아직 컨셉 못 잡아서 그랬어. 오늘 얘기 좀 하자고. 공통점이 뭐예요? 그러니까. 없어 공통점은. 없어요? 주제도 없어요? 주제가 있어. 주제가 어디 있어? 주제 없어. 라스가 주제가 어디 있어? 짜증을 내. 그쪽 짜증이 많죠. 아니야. 아까 이 형한테도 공항을 봤어. 내가 아까 대기실 들어갔거든요. 불을 다 꺼놓고.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니, 불이 꺼져있어. 아니, 불을 다 꺼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근데 거기에 배기장 배기장하고 저희가 있어서 스탑장으로 이거 뭐 하는 거야? 내가 그랬거든. 왜 예민한 것 같아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. 네. 네. 왜 실검 1위를 했냐 이거야. 왜 한 것 같아? 그냥 많이 이뻐 보여서 그랬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 주제가 없구나. 아 사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랑 받을 줄도 몰랐고 아하. 그리고 드라마 예능 같은 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요. 저도 지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. 저 여기 라스 지금 예능 첫 출연이라서 뭔가 예능 첫 출연 라스라고요? 이렇게,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많이 떨고 있잖아. 네. 사실 조금 느낀 건데 TV에서 본 것처럼 정말 막 멘트가 막 그래 막해.